사실 이때 보면은 미 해군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진주만 때도 보면은 기습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책임자는 누구냐? 떨어진 별만 해도 아마 수십 개 됐을 텐데 못 벗은 사람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사실 그 터너 제독이 사보섬 해전 같은 경우에 참패를 했잖아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서태평양 해역군을 이제 이끄는 훌륭한 제독이 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섬들 5부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남태평양으로 훨훨 날려보내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 제도 얘기를 흥미롭게 하면서 이제 야 무슨 저 전쟁이 그 동네에서 특히나 이제 일본과 미국의 그 태평양 전쟁 그 얘기에 여긴 왜 들어가나 참 이런 의문을 좀 가졌는데 오늘 해주실 얘기가 이 동네의 그 전쟁 얘기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뭐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저 정말 눈에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섬들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과달카날 섬을 위주로 한 중심으로 한 주변에서 이제 여러 차례 아주 격렬한 전투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죠. 이 전쟁 얘기가 매우 우리한테 아주 경쟁력이 있는 건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어요. 지난번에 포클랜드 전쟁 때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써먹어보려고. 네. 사실은 싸움 좋아, 재밌어. 네, 그리고 저 유튜브 콘텐츠 중에도 뭐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국방 TV에서는 뭐 전쟁 어쩌고 역사가 있어요. 아주 인기 많았는데. 아주 인기 많습니다 보면. 근데 그거 없어졌어. 예. 왜? 국방 TV에서 없었어요. 그래 뭐 정확한 이유는 뭐 모르겠으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을 킬는 네. 또 이런 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입니까? 전쟁 이야기 시작. 우리 최 박사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쟁 얘기로 한번 갑니다. 예, 오늘은 이제 비행기만 타지 마시고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942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 8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데. 42년 1942 그 게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저도 포맷을 좀 달리해서 뭐 자료도 몇 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뭐 띄워봐주실 수 있죠 보면 네. 네.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게 41년인데 네. 42년 3월쯤 되니까 42년 뭐 3월에서 한 8월 정도 되니까 일본군 세력이 이제 제일 넓어진 거죠. 보통 이제 저런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희가 다 일본 그렇죠. 일본 세력권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와. 그래서 그 세력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저기 화살표가 잠깐 밖에 나가 있죠. 파란 초록색 화살표가 네. 이제 그게 이제 1941년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진주만 공격. 아. 그러니까 이제 진주만 근처까지 다 이제 세력권이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일본 애들이 우리 영토 코앞까지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게 바다니까 그렇지 저게 땅이면 중국보다 큰데 미국보다도 크고 훨씬 크죠 훨씬 크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진주만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뭐 동남아시아 일대 그래서 네. 뭐 예전에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갖고 있던 인도네시아나 뭐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이제 미얀마 이름으로 바뀐 버마 네. 옛날엔 영국령 이제 인도의 동쪽 끝이었죠 이 지역까지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제 저렇게 넓은 영토를 이제 딱 가지고 나니까 이제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 뭐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이미 탈락한 상태고 이제 리미에서 네. 쫓겨났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양자 대결로 이제 갔는데 이제 양쪽의 입장인들이 이제 이때서부터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원래 전쟁 전에 세워놨던 그 계획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너무 커졌어.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옛날서부터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나라들도 항상 군인들은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비상 계획을 짜놓잖아요. 네. 항상 일본이랑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네,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일본 해군이 갖고 있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하와이에서 출발한 미 해군이 이제 태평양을 서쪽으로 해서 일본 본토까지 올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상대방을 기습 공격을 날려가지고 상대방 세력을 줄인다. 아 오는 배들 네, 침몰시킨다. 네, 조금씩 깎아 내려가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대방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 결정적인 해전 한 방에
상대방을 다 바닷속으로 꼬로록 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이제 점감요격이라고 합니다. 점감요격. 예, 점점 이제 감소시키는. 아, 점감. 예, 점감요격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러일 전쟁 때부터 이제 등장했던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러시아 함대를 계속 네. 조금씩 조금씩 괴롭히다가 아하. 결정적으로 이제 대한해협 근처에서 이제 한 방에 이제 전쟁을 끝내버렸죠. 그 오는 길에서도 러일 전쟁 때도 그렇죠. 몇 차례 이제 어뢰정이나 이런 그 기습 타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괴롭혔던 거죠. 근데 이쯤 되고 나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아주 대승리를 초반에 거두고 나니까 이제 일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미국 함대를 찾아서 격파해버리자. 어차피 올놈들이 어차피 올놈들인데 우리가 기다려 괜히 기다려서 저쪽 힘을 키워주지 말고 차라리 상대방을 끌어내던 우리가 찾으러 가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거 어려운 한자로 선제 요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요격이라면 선빵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선빵. 나을 선빵. 아,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다. 예. 겁을 약간 상실한 상태로 예. 이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저렇게 지도에 선을 그려놓고 나니까 저 밑에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계속 눈에 걸리네. 어차피 저놈 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제일 쉽지 않겠어? 호주요? 예. 대륙을? 대륙.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호주도 뭐 호주를 전부 다 점령하긴 좀 만만치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호주 북쪽은 뭐 사막과 예, 황무지가 많으니까 확 눌러버려가지고 호주 한 절반쯤 점령해버리면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뭐 반격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왕 넓어진 거 좀 더 넓히자. 이런 이제 주장을 막 했습니다. 네. 군대 안에서. 그 태평양 전쟁 초반에는 어차피 해군이 중심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육군 입장에서 보면 떨떠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버마 이제 당시 일본 육군은 지금 미얀마, 즉 버마 쪽에 집중을 해 가지고 네. 인도 쪽까지 조금 더 밀어붙여 가지고 왜 이쪽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냐면은 그 중국하고 이미 이제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중국한테 원조를 주는 루트가 저쪽 그 중국령 아 인도령 그 영국령 인도 쪽 지금 미얀마 쪽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니까 그쪽 루트를 차단하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중립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었냐. 우리 태평양 전쟁이 왜 하냐 이거. 원래 중국하고 전쟁을 하다가 일이 커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된다. 서쪽으로 더 가자. 태평양 전쟁이 원래 중국 때문에 했던 거죠. 원래 중일 전쟁이 이제 벌어졌죠. 왠지 네. 만주 사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주는 누구 땅이라고 좀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일본이 홀라당 주워 먹고 이제 만주국이란 거를 세웠을 때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일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킨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필두로 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저거 좀 골치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저 중국 저러다가 홀라당 다 먹으면 중국을 예 일본을 홀라당 다 먹으면 우리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침해당하는데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센 적이 생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이제 경제력이 막강한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고철 수출 제한. 그러니까 뭐 철광석을 만드는 것보다 고철을 수입해서 하는 게 훨씬 싸고 편하니까. 일본으로 네. 수출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 화웨이한테 하는 게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더 결정적인 선빵을 날리는 게 이제 네. 석유 수출 금지. 그 당시는 미국이 이제 일본으로 수입되는 석유의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에서 우리가 앉아서 말라 죽느니 차라리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때려가지고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태평양 전쟁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자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우리는 중국이랑 싸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랬군요. 중국을 고립시켜서 중국이 항복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지구전을 할 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괜히 지금 없는 살림에 호주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약간 티격태격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도 둘이서 만져서 싸우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건 뭐냐면은 야 결국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반격을 시작할 텐데 네. 그러면 그 시작점은 보나마나 호주 아니겠냐 말도 통하지 같은 이제 양놈들이지 호주에서 출격해서 호주에서 출격을 해서 뭐 필리핀을 거쳐서 올지 아니면 태평양 상의 작은 섬을 쭉 거쳐서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출발점은 호주일 거다 그러면 호주 근처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점령을 해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아니 싹을 잘라버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군이나
육군이나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도를 쫙 펼쳐놓고 거대한 작업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푸아 뉴기니의 지금 수도로 있는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자. 그래서 일본 애들 또 영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일본, 영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도 영어명을 씁니다. MO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레스비에 이제 모자를 따가지고 MO 작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동쪽으로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솔로몬 제도. 그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피지랑 사모아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점령하는. 그래서 피지와 사모아의 앞자를 따서 FS 작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작전을 이제 하는 거를 일단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진주만 공격의 그 성공으로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성웅 이순신급이 됐던 이제 야마모토 제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곰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와이를 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 미 해군이 자랑하는 전함들은 열심히 때려 부쉈는데 정작 항공모함은 우리가 구경도 못했다. 저놈들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또 괴로운 싸움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차라리 그 미국 항공모함을 끌어내서 뭔가 싸울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해군이나 이제 그 육군은 아 이미 호주로 가기로 했는데 왜 자꾸 동쪽으로 또 가서 또 싸우려고 그러냐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난데없이 이제 날벼락이 떨어지죠. 둘리틀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친구들은 또 이 한 방 맞으면 어떻게든 또 한 방 돌려주려고 하는 또 이런 정신이 투철한데 진주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방 맞았어. 근데 국민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다 뺏기고 어디에서도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는 게 없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뭔 수로 일본을 때리냐. 그러다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또 군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항공모함 위에 올라와 있는 저 전투기들로는 항속거리가 안 나와요. 거기서 출발하면 일본까지 못 일본 간다? 일본 본토까지 안 가요. 예. 가려고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금쪽 같은 항공모함이 일본 아주 가까운 데까지 붙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잘못하면 다치니까. 근데 저 위에다가 육군 항공대가 쓰는 프로펠러 많이 달린 엔진 4개 달린 폭격기 그러니까 폭격기를 띄우면 육군 폭격기를 띄우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그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기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그놈들 착륙은 못 해요. 그 폭탄만 떨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떨구고 이제 어디론가는 이제 가버려라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작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폭탄 이만큼 싣고 기름 요만큼 실어서 절묘하게 잘하면 이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막에다가 바닥에다 금고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리틀 중령이 이끄는 이제 이 폭격대가 이제 그 항공모함을 이끌고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에서 육군 폭격기가 이륙하는 이제 아주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일본 동경에 폭탄을 떨굽니다. 아 하고 왔구나.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효과는 없었어요. 그 금쪽 같은 그 항공모함을 위험한 데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 폭격기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원웨이 티켓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럼 다시 항공모함으로 오나요? 못 돌아와요. 왜요? 항공모함에 착륙하려면 훨씬 길어야 되는데 착륙이 훨씬 어렵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활주로가 그러니까 이륙보단 착륙이 훨씬 어렵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폭격기를 실는다고 통통 비어 있는 이 항공모함을 공군이죠. 네, 제 공군입니다. 그 이륙할 때 필요한 활주로와 착륙할 때 필요한 활주로가 차원이 다르죠. 달라요? 아 지금이야 뭐 물론 이제 스탑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완전 안 되죠. 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도 항공모함의 비행기들이 이제 착륙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어디 폭격을 하려고 갔는데 상대방을 발견 못했어요. 그럼 미사일도 달고 오고 폭탄도 그대로 달고 오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지. 이거 달고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내릴 때 보면 비행기 그 랜딩 기어가 다 박살나요. 박살나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 떨고 그걸 바다에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당시에는 그래서 계획이 폭격기들이 일본을 폭격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국민당 군에 이제 우리 편에 있는 쪽에 불시착해라. 이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대는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가서 소련 영토로 간 친구들도 있고 잘못 가서 소련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애매하게 그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갔던 친구들은 결국 고문당하고 다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야,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천황이 계신 곳에 폭탄이 떨구도록 도대체 일본 해군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냐 여태까지 지금 어디 한가하게 남쪽에 가서 지금 땅따먹게 장난할 때냐 방향이 이제 갑자기 동쪽으로 바뀐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 작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미드웨이 작전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네. 우리가 다시 그 일본 함대를 동쪽으로 파견해가지고 하와이 근처에서 미국 항공모함들을 이제 경멸하자 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공모함 자체를 이제 공격한다기보다는 아예 하와이 근처를 확실하게 틀어막아서 네. 미국 항공모함들이 이제 다시는 서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네. 아예 막아버리자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MO 작전 그다음에 FS 작전과 더불어서 미드웨이 작전이라고 하는 MI 작전이라는 것들을 5월, 6월, 7월에 연달아 하기로. 그러니까 이따라 온 태평양을 무대로 참 거대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미군의 출격 기지가 될 만한 곳을 아예 초장에 밀어버리자. 그렇죠. 그 지도에서 지금 보시면 지도 네. 보시면은 그 하와이 위쪽에 보면은 또 별표가 나 있을 겁니다. 미드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까지 만약에 일본이 확실히 점령을 하고 나면 저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끊임없이 하와이 근처를 정찰을 하고 항공모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때려 부수던 뭐 미리 경보를 올리던 할 수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작전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작전이 이제 MO 작전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포트 모레스비를 가야 되는데 이 작전을 할 때 미국이 이제 뭔가 얘네들 이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고 항공모함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산호의 해전, 코랄시라고 이제 부르죠. 산호의 해전에서 최초의 항공모함끼리 이제 붙는 이제 함대 항공전이 벌어집니다. 역사상 네.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과 일본 항공모함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배끼리는 상대방 배를 구경도 못 해요. 아, 배에서 출격한 비행기 출격한 비행기들만 싸워요? 서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거 막아서 싸우는. 그러니까 분명히 해전은 해전인데 상대방 배를 구경 못하는 그러네. 이상한 해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함대 항공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사실 미국이 꽤 큰 피해를 입습니다. 꽤 큰 피해를 입지만 어쨌거나 이 작전을 통해서 이제 일본군이 포트 모레스비에 상륙하는 것을 이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상대방 의도를 이제 못하도록 막아냈으니까 미국이 이제 이긴 셈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벌어진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군이 이제 항공모함 4척을 한 5분 만에 잃어버리고 3척을 5분 만에 잃어버리고 결국 끌고 갔던 4척을 몽땅 잃어버리는 예, 가장 역사상 짜릿한 이제 한순간에 이제 작전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미드웨이를 제가 사진을 몇 장 보고 있는데 진짜 아름답네 섬이. 미드웨이가 섬 이름이에요? 미드웨이는 섬입니다. 말 그대로 네. 미드웨이잖아요. 미드. 길 가는 중에 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비행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항속거리가 당연히 짧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예 아시아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정거장 섬 이런 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제 미드웨이 섬에 네.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지상에 내리는 게 아니고 네. 바다 위에 내리는 이제 비행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비행정 날아다닐 수 있는 배라고 하는 뜻인데 예. 옛날 그 뭐 붉은 돼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나오죠. 이제 바다 위에 착수하는 이제 그런 비행기들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 한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대양을 지나가는 비행기들은 이제 바다 위에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섬을 네.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이제 미드웨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 바다에 내릴 거면 굳이 옆에 섬이 왜 필요해요? 왜냐면 그 뷰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고칠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승객들은 내리면 또 다 그 섬에 있는 호텔에 가서 또 하룻밤 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있던 섬이었죠. 근데 그 섬이 이렇게 있으면 섬의 가장 긴 부분으로 그냥 활주로만 있어요. 섬이 그렇죠. 굉장히 작은가 봐. 예, 되게 작아요. 아쉬운 모양이다. 조금이라도 긴 게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자고 한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건 그런 네. 정말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주로 겨우 놓을 만한 그런 네. 섬들을 놓고 치열하게 이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네. 거죠. 거기서 출발해야 기름 안 떨어지고 공격하고 그렇죠. 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게 태평양 전쟁인데 야, 그냥 기름통 좀 키우면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네. 거죠. 보면. 이게 다 발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지금 비행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서 일본 해군은 일본군은 어쨌든 간에 네. 이제 그 MO 작전이라는 걸 계속 하려고 포트 모레스비는 못 가도 주변 지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야, 이 그 파푸아 지금 파푸아 뉴기니 근처
어디 동쪽 근처에다가 네. 비행기지 하나 만들어 비행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뭐 뉴칼레도니아나 이런 더 남쪽 그러니까 네. 지금의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우리가 공격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비행장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행장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1942년 5월에 일본군이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주변 섬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 아 저 섬 저기 좀 나무 좀 밀고 애들 가서 삽질 좀 하면은 땅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가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과달카날이라는 섬이 이제 드디어 역사상에 등장하는 거죠. 과달카날. 과달카날 섬 북쪽에다가 네. 북해안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이상한데 우리나라에 북해안이 없다 보니까 과달카날 섬 북쪽에 있는 이제 룽가강이라는 이제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근처에 평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활주로를 만들자라고 이제 일본군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예, 과달카날 섬에다가. 네.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길이 한 800m짜리 활주로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활주로 건설 부대를 보내가지고 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럼 미국은 뭐 하고 있었냐? 미국은 정말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1942년 3월에 이제 싱가포르도 함락이 되고 그 필리핀에서도 이제 바탄반도라는 곳에 고립돼가지고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메가더만 너 탈출해라. 왜냐면 오성 장군이 포로로 잡히는 꼴은 너무 쪽팔리니까.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필리핀 당시 대통령이랑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랑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뢰정을 타고 아주 위험한 게 정말 모양새 없게 빠져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일본한테 당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태평양 서쪽 다 포기하자. 우리 본토를 막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여기도 포기하자. 이 먼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네. 라고 일본은 왜 그렇게 강했어? 그 당시에 미국이 약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기습전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 전투를 벌인 적이 꽤 오래됐었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군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이 매우 강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써먹지?라는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원래는 항공모함은 이제 전함들끼리 싸울 때 네. 비행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다. 왜? 앞에 나가서 적함대가 어딘지 정찰도 하고 비행기에서 어뢰를 떨궈서 상대방 전함을 미리 좀 공격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좀 취약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건 사실 전함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본군이 처음으로 이 항공모함을 이용해가지고 지상 폭격도 해보고 중국 이제 상해나 이런 지역들을 네. 할 때 근데 한 대씩 가서 하는 것보다 이 항공모함을 두 대 이왕이면 네 대씩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훨씬 막강한 공격력이 있더라는 것들도 처음으로 이제 일본군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군은 실전 경험이 이제 많았던 거고 미군은 이제 없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 호주 뉴질랜드 다 포기하자 이런 와중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이름도 그 대단하신 킹 제독님이십니다. 어디 미국에요? 예, 미국의 이제 네. 해군 제독이시죠. 이제 최고 이제 해군 총 책임자죠 보면은. 이분이 예, 아주 포수도 대단하십니다. 이분 앞에 개겼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못할 정도의 이제 포수를 지니신 분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어떻든 간에 호주를 포기하면은 우리는 일본을 공격할 방법이 없다. 호주랑 미국 해상 수송로를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섬의 기지를 건설을 해서 네. 일단은 이 호주랑 연결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솔로몬 제도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라바울이라는 곳, 라바울 섬에 이제 일본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네. 이곳까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솔로몬 제도면 바로 그 일본군이 있는 그 과달카날 섬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과달카날 섬이 갑자기 이제 격전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양쪽 의도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호주를 이제 압박하는 용도로 과달카날 섬에다가 뭘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일본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하고 호주하고 연결로를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거다 거점 있어요. 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 동쪽에 있는 피지나 이런 섬들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 제도에다가 기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때마침 일본군이 과달카날 섬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첩보가 이제 전해지는 거죠. 아, 이거 난리 났네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솔로몬 제도 제일 동쪽에 있는 산타크루즈라는 네. 섬을 점령을 하기로 했다가 네. 갑자기 계획이 이제 급변경되는 거죠. 네. 야, 저 활주를 차라리 딱 뺐으면 우리 거잖아. 아, 다 거의 다 전화했는데. 네, 거의 다 전화했는데.
아직 보니까 이제 활주로만 짓고 있지 옆에 뭐 일본군은 잘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일본군 기지가 큰 기지가 있는 라바울이라는 곳에서부터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은 아직 이제 제대로 나타나진 않고 먼저 활주로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갑자기 이제 작전을 급변경해가지고 네. 이 과달카날을 점령하는 작전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작전 이름하여 이제 망루 작전, 오퍼레이션 와치타워인데. 네. 작전이 하도 이제 급조되다 보니까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수송선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 하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이제 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발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잘 끊어져서 그런지 옛날 신발끈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공식 명칭보다는 주로 이제 슈스트링 신발끈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얼기설기 대충 묶어서 만든 작전이다. 그러니까 작전을 짜다 보니 야, 이래가지고 될까 싶을 정도의 이제 급조한 작전이라는 거죠 보면은. 슈스트링.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섬에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섬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섬에 상륙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뭐 우리는 지금 뭐 상륙하면 되지 뭐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키고 있으면 더 훨씬 어렵고 설령 지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어쨌거나 전투가 이제 뭐 벌어진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럼 배를 타고 가서 배에서 물건을 내려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싸울 때까지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될까요? 급한 물건들은 제일 위쪽에 꺼내기 네, 쉽게. 그렇지. 제일 그 나중에 쓸 물건들은 밑에 쪽에. 그다음에 싣고 가는데 그러면 수송선에다가 꽉꽉 채워놓으면 네. 이걸 원하는데 팍팍 꺼내 쓰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100이라는 걸 채울 수 있는 배에 한 35나 40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배 한 척 꼬르륵 했는데 하필 그 배에 탄약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그렇지. 나머지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배에다가는 식량을 실었는데 식량이 다 꼬르륵 해버렸어. 그것도 안 되지. 예,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각 배마다 이걸 다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배 한 척 보내는 것도 아득해지는 일인데 이거를 몇천 명을 올려 보내 생각하면 야 그 필요한 물자를 계산해서 뭐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싫을지. 예, 싫을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 거죠, 보면. 거기다가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 되게 이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아예 항공모함이 지켜주겠지 했는데 그 미국 해군 해군 쪽에서는 통보를 합니다. 해병한테. 야, 우리는 딱 48시간만 니들 지켜주고 우리는 이탈해야 돼. 왜냐면 항공모함이라는 곳이 거기선 이제 뭐 막강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어디 있는지를 알면 상대방이 이제 공격하러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격침되기 쉽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공모 어디 숨어 있어요? 큰 바다 어딘가 있는 거죠. 그 넓고 넓은 바다에 정말 네. 요만한 배 한 척이 있다 생각하면 찾아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큰 바다 자체가 엄청난 그 장애물과 은폐물이 된 거죠 보면은. 근데 바다에 떠 있으면 바로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섬 근처에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때서부터는 쉬운 표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처에 살짝.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상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 뭐 그런데 48시간. 우리는 48시간. 4달러도 아니고 48시간을 이제 외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42년 8월 7일 날 기습적으로 이제 미 군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미 해병이 네. 이제 상륙을 하는데 뭐 미국 이제 그 일본군은 없었으니까 상륙 작전 자체는 쉬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에서 물건을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배에서 지금 같으면 뭐 이 바다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장갑차도 있고 수륙 양용 차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보트에 실어가지고 하나씩 그 와야 되니까 엄청난 아비규환이 그러네. 벌어진 그러네. 거죠. 이제 해안가에 막 물건을 막 쌓이는데 이 해안가 모래사장에 막 바퀴가 빠져가지고 돌지가 않는 놈들은 또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며 이 와중에 이제 이 상륙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이 화면이 있는데 네. 이제 수송선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이걸 공격하러 이제 일본군들이 1,0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몰려오는 거죠. 저 점점점들이 다 비행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비행기 세 대가 보이죠? 그거 네. 보이고 점점점은 이제 대공포화죠 이제 보면은 이제 대공포들을 쏘는데 이제 대공포 그는 저 높이 올라오는 비행기를 겨냥했기 때문에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안전하구나. 이제 오히려 겨냥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와, 저 진짜 밑에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었죠. 진짜 이제 보면은. 딱 달라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뇌격기죠. 이제 어뢰를 싣고 와서 수송선에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딱 떨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해군들은 그 수송선들은 그러면 떨굴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떨구는 순간
배를 이제 올해가 오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네. 왜냐면 최대한 본인 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절묘하게 피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보면 스텝을 밟아가지고. 대공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쏜 거 중에 맞는 확률은 진짜 한 천발 쏴야 한 발이나. 천발에 한 발도. 아 그러면 대박이죠. 대박인 거죠. 대박이죠 보면. 진짜 그래서 특히 비행기 같이 저렇게 3차원으로 움직이는 놈을 쏴서 맞춘다는 거는 거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생산하냐 문제지. 아, 다 바닥 속에 빠져도 많은구나. 예. 진짜 낭비가 심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일본군은 비행장을 뺏겼으니까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 이 기로가 이 거리가 한 1,000km쯤 되는데 미국 비행기들은 이 라바울 기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발이 짧아가지고 항속 거리가 안 나와. 아, 그러니까 도와주러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기지를 공격하면 좋은데 미군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일본군은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군의 이제 제로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아하.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방탄판 없습니다. 아, 맞으면 죽어야 돼. 맞으면 이제 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실링 탱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연료 탱크에 이제 구멍 나면은 끝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부터 벌써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로 된 이제 고무 재질 같은 이제 이런 걸 덮어 씌워가지고 액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자동으로 막혀요. 셀프 실링이죠 보면. 이런 탱크인데 이걸 씌우면은 연료 탱크가 무거워져요. 아하. 예. 근데 일본군은 그런 거 없어요. 양은으로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가 당시 막 6시간씩 날아와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 날아와가지고 과달카날까지 1,000km 떨어진 곳에 와서 공습하고 다시 또 3시간 돌아가는 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미군은 이 와중에 이제 비행장을 점령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게 부족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군이 불이 나게 이제 버리고 도망갔던 식량, 사케, 예, 자동차 뭐 이런 게 이제 다 고마운 거예요 이제 보면은. 심지어 이제 팥빙수 만드는 빙수 기계도 있어가지고. 팥빙수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면은. 예, 미군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제빙 기계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미군은 항상 물자가 넘쳐난다 생각하지만 이 당시 미국 해병대는 제대로 물자도 다 끌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팥빙수는 항상 별미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금 이 과달카날이 이제 그 역사의 중심이 됐던 이유는 이제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제 미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를 이제 미국은 확보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쪽에 저 빨간 점들로 표시된 작은 점들이 보이는 곳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 점들로 보이는 파푸아 뉴기니 섬 오른쪽에 보면 여러 점들이 보이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이 미국이나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격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빨간 점으로 표시된 조그만 섬들을 쭉 잡아가지고 저 수송로를 이제 공격하고 싶었던 거고 미국이나 이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섬들을 파푸아 뉴기니 동쪽에 있는 섬들을 잡아야만 이제 일본군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싸워야 되나 자체가 사실 이 보다 보면 저 태평양성에서 왜 싸워야 되나 싶은데 그 이면을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과 호주라는 걸 연결해야겠다는 사실 명분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 없이도 전쟁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태평양이 조금만 좁았으면 아니면 비행기들의 기름통이 조금만 컸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두 나라가 알아서 싸우고 끝냈을 일을. 그렇죠. 지금 여러 섬들이 골치 아프게 된 이유가 태평양이 너무 넓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라바울이라는 이제 섬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제도를 쭉 이제 펼쳐 보이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큰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빨간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과달카날 섬이고요. 여기는 이제 솔로몬 제도라고 위에 영어로 솔로몬 아일랜드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라바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 왼쪽에 보면 까만색 삼각형으로 표시돼 있는 이제 곳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보면 예, 거기는 이제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그쪽에 이제 라바울이라는 곳에 이제 일본군이 거기를 점령을 해놓고 항구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라바울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러면은 요 과달카날 섬부터 점령을 하면은 차근차근 위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라바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핵심 타겟이 돼서 네. 이제 끔찍한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약간 조금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혹시 유튜브나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더 이해는 아마 빠르게 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달카날이라는 섬은 솔로몬 제도. 그 즉 네. 파푸아 뉴기니 큰 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쭉 연장해 보면 있는 섬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라바울이라는 곳은 이제 그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좀 더 가까운 쪽에서 이제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은 기습적으로 과달카날에 상대방이 공들여 만들어 놓고 있던 활주로를 내려서 버리고 예, 집어 버리고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한 방 이제 먹인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일본군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반격을 합니까? 어떤 반격을 하냐면 일단 뺏겼으니까 네. 저걸 이제 다시 탈환을 해야겠죠. 보면은 다시 탈환을 하는데 다시 탈환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해병대를 상륙을 시켜놨으면 계속 보급을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보급을 이제 그 하는 선박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활주로에다가 아예 포격을 퍼부면 주변 바다를 다 일본 해군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으면 네. 그냥 거기다가 해변가에 있는 활주로니까 음흠. 계속 포격을 퍼부으면 활주로가 소용이 없어지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이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일본군이 여기다가 순양함을 보내가지고 네. 과달카날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는 미국 그 함대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면 되겠다. 비우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해군 그리고 이제 연합했던 이제 호주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 함대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일본군이 온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 해군은 신무기가 있었어요. 레이더라는. 레이더? 예, 레이더. 아, 일본은 없고요. 일본은 이제 없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레이더는 되게 초보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보적인 물건이었냐면은 이게 섬인지 배인지 일단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짧아 가지고 밤에 보면 이 눈 좋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당시 레이더는 이제 일본 이제 미군이 갖고 있던 레이더는 이제 SC SG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SC가 네, 예. 이제 구형이고 SG가 이제 신형이었는데 이 해군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직에서 위에 분들은 신기술이 좀 어둡잖아요. 이 미국 해군 제독들도 뭐 레이더라는 물건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는 잘 몰랐던 거죠. 이제 보면은 내 눈이 더 정확해. 뭐 이러면서 레이더 됐어. 뒤로 그러다 보니까 이 SG라는 신형 레이더를 가진 구축함이 있으면 이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제일 함대 제일 앞쪽에 쭉 내보내가지고 미리 쭉 훑으면 상대방이 예. 오고 있는지를 알면 더듬이. 상대방이 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격침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전쟁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야 앞쪽에서 오는 놈들은 우리 순양함 큰 배들이 앞에서 몸빵하면 되니까 니들은 저 뒤에서 일본군이 뒤로 들어오는 걸 막아 뭘지 모르니까 저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목표는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대를 이제 잘못 배치를 이제 해놓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세팅을 잘못해놓은 상태다 보니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거나 42년 8월 9일 날 이제 밤 12시가 네. 지난 0시 45분에 이제 해전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전통적으로 육군이나 해군 모두 그 야습, 야전을 아주 장기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잘한다 생각했고 잘했어요. 민간화 때도 그랬어. 예. 그러니까 일본군이 근데 얼마나 이 대단한 놈들이었냐면은 이 미군은 어쨌거나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일본군은 레이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뭘로 보냐면은 그 눈으로. 견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은 이제 항상 지금도 이제 세워놓습니다. 왜냐면 네. 혹시나 레이더가 놓칠 수 있을까봐 꼭 세워놓는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레이더보다 먼저 미 함대를 발견합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이제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인데 정말 별빛으로 보면은 일본군이 먼저 이제 상대방을 이제 발견을 저 앞에 하는 거죠. 미국의 함대가 보입니다. 예, 그렇죠. 먼저 봤으니까 그럼 당연히 쫙 진영을 펼쳐가지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포로 쏴요? 그렇죠. 포로 쏘는 거죠. 근데 포로 쏘는데
이 또 미국 그 함대는 또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놓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북쪽에 있던 함대부터 격파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이제 함대에 격파당하고. 근데 당시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야습에 되게 능했기 때문에 밤에 싸우는 야간 해전에는 아주 능통했던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이제 명중을 이제 시킬 수도 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일본군이 자랑하던 끝까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미국이 유일하게 따라잡지 못했던 일본군 무기가 이제 산소어뢰라는 게 있어요. 산소어뢰? 어뢰는 이제 바다 밑으로 풍덩 집어넣으면은 쭉 가서 상대방 이제 배를 타격을 하죠. 그런데 위에서 상대방 배를 포로 쏘면은 위에서 구멍이 나봐야 배는 잘 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물 밑에 있는 배 밑에 구멍을 내면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은 배 밑에에서 배 이제 등뼈라고 있는 용골 밑에서 빵 터지면 이게 이제 그 이만한 그 에어버블이 생기면서 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 그냥 배가 한 방에 격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뢰가 되게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약자한테는 정말 좋은 무기라는 게 큰 포를 실으려고 그러면 배가 커져야 돼요. 네. 근데 어뢰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50톤짜리 어뢰정이나 뭐 5000톤짜리 뭐 구축함이나 똑같이 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어뢰라는 것들이 이제 쭉 바닷속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 대부분 나라들은 여기다 공기를 썼어요. 그냥 일반 공기. 네. 물 속에서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를 같이 실어야 되는데 이 일본군은 일반 공기 대신 산소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산소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불이 잘 붙으니까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포로 상대방을 제압을 한 다음에 쫙 어뢰를 이제 쫙 뿌리니까 와우. 줄줄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면 대참패를 당합니다. 보면 미 해군이 예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제 그 사보섬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보섬이라는 섬 주변에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네. 과달카날섬 이제 북쪽에 있는 사보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한 2시간 정도 전투를 벌고 나니까 연합군 중순양함 4척이 이제 침몰이 돼요. 네. 오. 예. 그래서 이제 이 침몰된 지역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언 바텀 사운드라고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그 미국 함대들이 가라앉은 이제 그러니까 양국 미국하고 일본 해군이 가라앉은 배의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수많은 배들이 전 그 큰 배들이 6개월 동안 이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저렇게 많이 침몰을 한 거예요. 빨간 점이 미국 배 침몰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다 합해서. 아, 예. 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보면 아이언 바텀. 섬과 섬 사이에 네, 섬 사이에서 몇 차례씩 이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긁으면 고철 많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침반이 잘 안 통한데 하도 밑에 쇳덩어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와. 그래서 어쨌거나 이 2시간 동안 딱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네, 네. 미 해군은 4척 격침에 전사 1020명. 아유. 예. 네, 근데 일본군은 전사 50명. 예. 와, 20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본군이 압승을 거둔 거죠. 네. 사보섬 해전이라고 그래서 미 해군은 지금도 이제 되게 치욕스러운 이제 해전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해군이 직접적으로 배가 가라앉았어요 뿐만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 그 물자를 올리려고 수송함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수송함들을 지켜줄 배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다시 수송함이 들어오면 일본군이 또 일본군이 오겠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면 이제 수송함들은 이제 완전히 그 뭐 늑대 앞에 양떼 같은 꼴이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그 해군 수송함대에서는 우리 배 빨리 빼야 됩니다. 이거. 근데 당시에 이 상륙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미국 터너 제독이라는 양반이 이 사람이 되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네. 맨날 뭐 울부짖는 터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양반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면 지금 저 해병 애들 상륙해놓은 애들 다 굶어죽는다. 근데 우리가 하염없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후 4시까지 내릴 수 있는 건 다 내린다. 그때까지 못 내리는 건 포기. 아 밤에는 일본 애들 잘 싸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거리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해병 뭐 해병 사령관까지 몽땅 다 해병가로 몰려 나와가지고 내릴 수 있는 짐들은 어떻게든 끌고 내립니다 보면은 그러다 근데 그래 봐야 전체 갖고 온 보급품의 절반도 못 끌어내린 그렇지. 상태에서 해병대는 이제 보급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식량도 부족하니까 딱 따져보면 알잖아. 이거 하루에 몇 끼씩 먹어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다음번 보급 언제 와? 한 달쯤 뒤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두 끼만 먹어. 와우, 간헐적 단식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다고 알고 있는 이 미군이 이제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이제 버텨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사실은 터너 제독이 만약에 바로 철수를 냈다 그러면 두 끼도 못 먹고 한 끼로 버텼으면 더 아마 미 해군 해병이라도 이제 못 버텼을 텐데 이게 딱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다 날려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때 보면은 사실 이때 보면은 미 해군이 참 장점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진주만 때도 보면은 기습 당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습을 당하고 나면 누가 경계를 잘못 썼냐?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는 누구냐? 진주만 뭐, 저 담당자 누구야? 난리가 났겠죠. 옷을 다 줄줄이 벗겼을 거예요, 보면. 네. 떨어진 별만 해도 아마 수십 개 됐을 텐데 옷 벗은 사람 없습니다. 진주만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책임 잔잘못을 묻고 책임을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묻다 보면 다 위축이 돼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일단 이기고 보자. 그래 이기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패장한테 전쟁에서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책임을 묻잖아요. 잘못한 만큼만 딱 묻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그 터너 제독이 사보섬 해전 같은 경우에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가 네가 잘못 지휘를 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 벗어 교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 터너 제독은 나중에 결국 경험을 계속 쌓아가지고 미 해군에서 최고의 상륙전 지휘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치울 만큼의 노하우를 갖는 거고. 네. 실제로 그 밑에서 실무 책임자를 했던 크러칠리 제독이라는 분도 사실은 그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사보섬 해전의 패전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결국 놔두고 계속 작전을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남서태평양 해역군을 이제 이끄는 훌륭한 제독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뭐 잘리고 이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 좀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왜 졌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가지고 몇 가지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아, 네. 일본군은 우리보다 야전 능력이 밤에 잘 싸워. 아, 밤눈이 밝더라.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왜 못 싸웠지? 우리는 이 함대들 간에 제대로 통신이 안 되더라. 주파수를 하나만 쓰다 보니까 이게 막 혼선이 돼가지고 오른쪽을 쏴야 되는지 왼쪽을 쏴야 되는지 저 앞에 있는 배가 우리 배인지 깜깜한 밤에 일본군 배인지 확인하다가 그렇지. 당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신 장비를 더 개량을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불이 나는데 불을 나고 난 다음에 대처를 못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배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왜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라는 물건이 뭐 쇳덩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포탄을 맞아 보니까 배 안에 인화물질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나무로 덧대고 뭐 그렇죠. 뭐 함장실에 이제 보면은 티크 원목으로 만든 뭐 가구도 있고 책꽂이 뭐 그다음에 뭐 종이도 되게 많고 침대포 다 타고 그렇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서부터 미국이 이제 보면은 배에서 나무라는 것은 일체 다 싹 제거합니다. 근데 나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 원래 페인트도 이제 유성 페인트잖아요. 불 남은 이제 예. 유성 페인트 다 긁어냅니다. 페인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삭막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내장재, 전선 이런 거 다 불에 안 붙는 걸로 싹 다 바꿉니다. 네. 처음에 만들 때는 전투를 안 해봐서 그렇죠. 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네. 이게 불 막상 해보니까 이 애들이 영 어리버리하더라. 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지? 야 소방관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징집된 애들 중에서 소방관 출신들 좀 찾아와봐. 그래가지고 소방관을 아예 이런 소방훈련장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해군도 아니지만 네가 지휘해 일단 불 끌 땐 애들한테 빡시게 훈련을 시킵니다. 불 끄고 구멍 난 거 메꾸고 하는 훈련을 네. 이때부터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군의 대패를 이제 다시 회복시킬 만한 준비를 이제 서로 또 하고 있는 거겠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군이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 네. 이때 만약에 일본군이 못 이겼으면 그냥 후퇴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네. 비행장 하나 뺏긴 거니까 그럼 그 다른 옆에 섬에다 또 비행장 만들면 되거든요. 네. 섬은 더 있으니까. 근데 아 우리가 이렇게 이겨버리고 나니까 미군들 별거 없네. 또 라고 생각을 또. 안 하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쟤네 이기겠네 싶어가지고 우리가 도박할 때도 처음에 한번 잘 이기면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첫 판에 만약에 내가 딱 오링 나면은 아유 난 역시 도박은 아니야 그러고 일어나서 갈 텐데 처음에 막 우 막 왕창 따고 그러면은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야 대출 받아와. 그렇죠. 지금 이제 딱 이제 일본군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미싱 피어. 겁이 없어진. 예. 일본군. 그래서 이 사보섬 해전이 네. 당장은 달콤했으나 처절한 이제 그대를. 개미 지옥으로 이제 일본을 끌고 간 그런 이제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싸우는 게 네. 호주 쪽에다가는 미국이 미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죠? 일본을 그렇죠. 공격하려면 일본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호주에 기지 못 만들게 하려는 싸움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뭔가 거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일본군이 먼저 거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과달칸 섬에다가 아예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옆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싸우느니 쟤네들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저걸 낼름 우리가 주워 먹으면 아하. 경제적이다. 그렇죠. 상대방을 엿먹이면 플러스 2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내가 그래서 시작한 이제 과달칸할 전투가 비행장 하나 놓고 싸우던 전투가 이제 점점 일이 커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미지옥으로 끌려 들어간 일본 얘기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미지옥에 빠진 일본. 그 회전 이름이 뭐예요? 개미지옥 회전이? 사보섬 회전입니다. 사보섬. 섬 이름이 사보섬이에요. 사보섬 네. 근처에서 벌어져 가지고 이제 사보섬 회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회전 이야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또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